있으면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떠! 일단 예쁘기도 예쁘다. 예쁜 분께 예쁜 분 맞죠? 아, 예쁜 맛집이네. 와! 와! 드시는 분들께 제가 다 결제한다고. 따라라. 네, 있잖아! 언니 여배우잖아. 선물이야. 머리. 선물이야. 선물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 야,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지. 여기 그리고 제가 되게 잘생긴 바텐더분을 모셨어요. 진짜 잘생겼네. 잘생기셨네. 피부에 광이 나신 것 같죠? 우리 세수 좀 하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마스크 벗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아, 네, 손소독제도 대주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볍게 그래도 저희가 방문해 주셨으니까 웰컴 드링크로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상큼하고 라임 베이스로 달달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환자도 괜찮으시죠? Cheers. 눈물이 날려고 하는 이게 무슨 일이고. 엄튜브 남지원 배우님 얼굴은 괜찮나요? 네, 아, 얼굴이 준비되셨네요. 밤을 새고 좀 급히 머리만 감고 나왔는데 괜찮나요? 그래도 머리를 감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네. 뭐예요? 위스키 이름? 네, 지금 두 번째 웰컴으로 준비해드릴 위스키가 오켄토션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거든요. 그래서 오켄토션 자체가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향이 되게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제가 뭐 설명 길게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서 이제 오켄토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느 나라? 스코틀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이게 이제 오크통 숙성이니까 이거 뭐 이게 좀 캐주얼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향을 맡아볼까요? 드시는 분들마다 되게 다르게 느끼시는데 뭐 바닐라 향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코코넛 향, 그리고 뭐 토피넛이나 달콤한 약간 바닐라 이런 풍미를 많이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러워. 목 넘김이 일단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입안에서 되게 약간 뭔가 코팅되듯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게 바닐라 그런 건가? 네 맞아요. 혀가 약간 이렇게 샥 이렇게 한번 그치? 바닐라 코팅 같은 이렇게 딱 하면 바닐라 향이 난다? 좀 진하니까 향 나는데요? 그래서 아메리칸 오크 같은 경우에는 향만 이렇게 가둬서 테이스팅 글라스 안에 캡으로 뚜껑 닫으시고 스월링 하신 다음에 드셔도 또 더 달달하게 이렇게요?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요? 그럼 위스키는 와인처럼 혀로 돌리는 거 아니죠? 혀로 돌리셔도 되고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삼키시고 난 다음에 코로 하실 때 느껴지는 향을 즐기시거든요. 약간 담배 피듯이. 아 그러네. 딱 하고 어제 담배 핀 연기하다가 혼났잖아요. 아니 진짜 누가 봐도 안 핀 사람 같더라. 너무 잘하지 않았어? 언니 굉장히 잘한 거 같은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뽀뽀하듯이 어떻게 돼? 위스키하고 같이 페어링 좋게 준비해드렸어요. 아 위스키랑 초콜릿? 네 커버처 베이스로 너무 달지 않고 부드럽게 준비해드려서 아메리칸 오크 바닐라 향하고 커피가 잘 어울리시네요. 저도 요즘에는 약간 칵테일이나 위스키 같은 거 한 잔씩 마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럴 때 집에서 사실 마땅한 안주 없으시면은 요즘 편의점에도 되게 초콜릿 잘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하셔서 드셔도 되고. 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위스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되게 과학적으로 좀 지루하게 접근이 될 수가 있어요. 물 타니까 훨씬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옅어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들 드시고 샴페인을 드시고 싶으신데 집에 샴페인이 없으시다 그럴 경우에 이거랑 탄산수? 탄산수는 조금 이제 하이볼 느낌이 강하고 토닉워터를 살짝만 비율은 이제 위스키 1, 토닉워터 3 혹은 4 정도까지 해주시면 근데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비율에 따라서 진짜요? 웰컴 드링크로 너무 괜찮겠다. 네, 사람들 맞아요. 오면 친구분들 오시거나 이러실 때 일단 예쁘기도 예쁘다. 그지? 아니 또 지원 언니 골프 치시다가 또 테니스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테니스 모든 스포츠를 다 테린이라고 해야겠어. 골프 하나 잘 쳐보는 게 어때? 저 어제 주짓수도 주짓수도 갔더라고. 네? 주짓수 등록했어요. 그냥
계속 등록만 하시면 안 돼요. 저 주짓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웃겼어요. 새우 꺾기 이런 거. 엄튜브. 두 번째 준비될 위스키가 아까 이용하셨던 아메리카노크 말고 지금 오켄토션 12년이에요. 그래서 12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2년 숙성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만큼 조금 더 향이 열려있고 묵직한 풍미 즐기실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말씀하실 때 크림브릴레 같은 향이 많이 난다고들 말을 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편하게 드셔보시고 12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2년 같은 경우 향이 훨씬 더 좋은데? 네, 훨씬 더. 그래서 오켄토션 12년은 사실 위스키들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걸로 좀 많이 유명하고. 근데 나 무슨 냄새 진짜 싫어하는데 되게 괜찮아. 맛있다 근데 이거. 이거는 되게 집에서 먹는 거. 이건 그냥 집에 하우스 위스키를 갖고 있으면서 한 잔씩 마셔도 되겠다. 그죠? 그렇게 드셔도 되게 좋고 저도 사실은 집에 두 병 있어요. 이런 약간 크림브릴레나 은은한 피트 향을 좋아하시는 깔끔한 분들은 또 요거를 피트로 즐기셔도 되고 또 칵테일로 즐기셔도 돼요. 이걸요? 이걸로? 아 이거 칵테일 만드는 너무 아깝겠다. 더 이제 맛있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텐더의 역할이에요. 멘트 잘한다. 멘트 마치기네. 그래서 오켄토션의 그런 깔끔한 느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더 칵테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부드럽다, 두 제품 다 부드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위스키가 실제로 작동하는 증류기예요. 저희가 여기에 불을 붙이면은 끌어서 증류기가 작동을 하고 술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는 이 과정을 두 번만 해요. 근데 오켄토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세 번을 이 과정을 해요. 증류하는 과정을 총 세 번 증류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깔끔하고 부드럽고 어느 분위기나 어느 재료하고나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90점 어디를 가도 90점 맞아요. 되는 느낌? 호불호 안 없이? 무난하게 다 즐기실 수 있어요. 와 실제로 소고기하고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궁합이 되게 좋아요. 미국에서 바베큐 되게 많이 먹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네요, 이거. 와! 이 친구가 긴장을. 너무 예쁘다. 오늘 방문해 주신다고 하셔서 직접 이렇게 만든 칵테일이에요. 두 개 다 위스키 사워 베이스인데 위에 있는 거품도 같이 먹고 있어요. 같아요. 거품도 맛있어. 직접 만들 이름을 직접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튜브니까 엄튜브한 게. 튜브니까 엄튜브. 이 칵테일은 엄튜브로 하자. 그럼 이거 드시는 분들께 제가 다 결제한다고. 와. 그래서 이것도 아메리카노 때 아까는 못 느끼신 약간 다른 향을 즐기실 수 있게 예쁜 분께 예쁜 것만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 맛있네. 너무 맛있어. 큰일 났네. 또 술에 또 눈 떴네. 이후 일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먹고 이거 하나 딱 먹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네. 그걸 드시고 숙취가 풀리셔서 더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센스가 있는 거야. 언니 어렵게 술을 취했는데 왜 해장을 해? 근데 언니 부드러움이 느껴지네요. 되게 우아하던데 네. 이렇게 뭉쳐도 돼? 괜찮아요. 게스트시잖아요. 자주 나오시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짠!